안녕하십니까. 심류 취미분재입니다. 아, 이 나무가 모과나무입니다. 이 모과나무를 8월 24일 날 이 잎따기를 전부 다 했던 나무인데요. 8월 24일 같으면은 잎따기가 조금 늦은 시기입니다. 그래서 실험 삼아 늦은 시기에 잎을 따 봤는데요. 오늘이 10월 6일입니다. 한 40일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잎이 싱싱하게 많이 자라났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8월 24일 날 잎을 따도 이렇게 잎이 났다는 걸 보여드리기도 하고, 또 여기는 부산 날씨입니다. 부산 날씨로서 그렇습니다. 또 이것을 또 새순을 정리를 좀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나무가 원래 잎이 쪼글쪼글하이 막 이 병이죠. 이게 잎이 막 고글쪼글쪼글하고 고글해지고 막 이랬었는데, 그래서 이제 잎을 땄습니다. 잎을 따고 이 잎이 순이 뾰족이 올라올 때 농약을 뭐 한 3-4일 만에 하면서 계속 이렇게 농약을 갖다가 계속 많이 쳤습니다. 많이 쳐고 그러니까 지금 잎이 그 쪼글쪼글한 게 거의 없습니다. 거의 없고, 어쩌다 보면 요 조금 요런데 약간 비틀어진 잎이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. 요것도 내년에 봄에 또 새로운 순이 올라올 때 그때는 또 농약을 좀 이렇게 많이 쳐서 이 잎이 오그러지지 않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렇게 됐습니다. 이렇게 잎이 이렇게 오글쪼글하게. 이거는 농약 치기 전에 잎이 낳는 것입니다. 쪼글쪼글하죠. 아, 이것을 대충 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쪼글쪼글한 이 잎을 잘라버리겠습니다. 예. 여기서는 아주 순이 나질 않아네요. 여기도 그렇고.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8월 초에 잎따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자, 새로 올라온 순을 끝만 좀 잘라 보겠습니다. 끝만. 올해는 여기서 더 새싹이 안 날 것이라고 보고 끝만 잘라 보겠습니다. 아직 여름은 좀 짧아서 그대로 두겠습니다. 길어봤자 얼마 안 길 것입니다. 얼마 두고 긴 순만 조금씩 잘라보겠습니다. 죽은 가지를 이런 것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.
자, 상처 보호제, 아, 연고를 발라봅니다. 가지가 이것은 엉가지와 안에 또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. 이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. 이런 것은 안에도 자른 가지가 있습니다. 이게 이런 걸 잘라버리겠습니다. 자, 이 가지가 위로 올라가고 이 가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. 이것을 이렇게 돌려서 수평이 되게 만들어 줍니다. 자, 이러면은 수평이 되어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되겠습니다. 여기도 철사를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모아주겠습니다. 이 가지가 길어서요. 예, 또 내년 봄에요 잘라버리면 안에서 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현재는 이대로 두고 이 가지를 곡을 이렇게 주어서 길이를 축소가 되도록 좀 접었습니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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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길이가 많이 짧아졌습니다. 여기도 가지가
이렇게 조금 나왔던 것이 이것은 주워서 잘라버리는 것 같습니다. 이것은 이제 옆으로 가지가 옆으로 갔는데 이것을 조금 털어서 전면 쪽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를 전면 쪽으로 이렇게 털어서 전면에 오게 곡을 이렇게 주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가지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조금 낮춰 주겠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게 올라가고 이것은 밑으로 내려오고 이래서 이것을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수평으로 만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수평이 되었습니다. 이 가지도 이 상냥지인데 이걸 약간 돌리면은 또 될 수가 있습니다. 약간 돌리면은 이렇게. 자, 이렇게 철사를 감아서, 이게 위로 올라간 가지를 이렇게 수평으로 돌려서, 눕혔습니다. 그리고 이 가지가 길어서 이제 곡을 이제 주어서 조금 짧게 줄어들게 이제 만들었습니다. 이것도 요 중간에서 눈이 터서 가지가 나게 되면은 요 절단 해버리면 됩니다. 자, 이 가지도 철사를 감아서 이렇게 눕혀 보겠습니다.
이것을 이렇게 피워주겠습니다. 자, 반대편에 쪼개고도 이렇게 좀 눕혀주겠습니다. 뭐 이것은 그대로 두고 가지가 나오게 되면 또 그때 가서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장가지를 가는 처사로 감았습니다. 자, 이렇게 감아서 눕혔습니다. 자, 이 가지는 삼양지인데 안에 가지도 많아서 잘라버리겠습니다. 자, 이 가지도 길어서 잘라버리겠습니다. 이거는 내년 봄에 여기서 새순이 돋아나게 되면은 또 내년에 손을 보도록 이렇게 두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정도로 손질을 마치겠습니다. 또 내년 봄에 여기서 새순이 나게 되면은 또 가지가 많이 벌어지고 하면은 그때 또 다시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여러분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안녕.